검찰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재판에서 원세훈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잘못된 인식으로 국정원을 사유화했다면서 사법적 통제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여론 조작에 이용된 핵심 트위터 계정들의 증거 능력을 부인해서 범죄 증거들이 대폭 축소되면서 무죄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건 수사 착수 이후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수사팀장 징계, 수사검사 지방 발령 등 박근혜 정부의 사실상의 수사 방해가 계속된 끝에 이제 무죄 가능성마저 거론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대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불거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진실을 은폐하려는 조직적인 저항이 있었지만 조금씩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한 달은 우리가 불려갈지 정리할지. 뭐 최근에 뭐냐면 들은 얘기지 뭐 이 자체로 이런 얘기를 미리 알고 있는 건 아니고요. 국정원 댓글에 이어 소문만 무성했던 트위터상의 조직적인 여론조작까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이 씨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결국 국정원 대선 개입 지휘 책임을 물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1년 1개월. 검찰은 14일 결심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종 의견을 통해 이번 사건은 국가정보원장 직위를 이용해 정치관여 행위를 하고 18대 대선 선거운동을 한 범행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원 전 원장의 그릇된 인식으로 안보자원이 사유화되었다며 불법 선거 개입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준엄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1960년대 미국 정보기관들의 월권 행위를 바로잡은 미국 대법원의 판결 사례를 언급하며 국정원에 대해서도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최후의 변론에서 예순이 넘은 사람으로 인터넷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재판을 이해하기가 힘들었다며 심리전단의 활동 내용은 잘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은 대북 방어 심리전 활동으로 일부 문제가 있었어도 선거 개입의 목적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유무죄는 결국 핵심 쟁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서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국정원법이 국정원의 국내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이번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좁게 해석한다며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는 국정원의 활동은 반드시 용인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른바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을 업무 지시로 볼 것인가도 쟁점입니다. 변호인 측은 이 자료들이 만들어진 모닝 브리핑과 전 부서장 회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안에 대한 원장의 생각을 밝히는 자리지 업무 지시를 내리는 자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원 전 원장의 발언이 구체적으로 하달돼 심리전단 직원들의 여론 개입 글쓰기 소재로 지속적으로 활용되었다며 이는 조직적 활동이 이뤄진 것을 보여준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계정 정보가 담긴 시큐리티 첨부 파일 등에 대해 작성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국정원 심리전단이 사용한 것으로 확정한 트윗 계정 수 1,100여 개와 정치 개입 트윗 글 78만여 건 중 상당수는 증거 능력을 잃게 됐습니다. 검찰은 첨부 파일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준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 능력을 배척한 것은 어쨌든 시비거리를 가급적 줄인 상황에서 판결을 하겠다는 재판부의 의지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국기문란의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게끔 하는 좀 사법부의 통제가 굉장히 기념비가 될 수 있는 그런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1년여 동안 40회가 넘는 재판에서 검찰과 국정원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동안 수사를 독려하던 검찰총장은 교체됐고 수사팀도 징계와 인사로 사실상 와해돼버렸습니다. 통상 결심 공판 2주 뒤 선고를 하는 것과 달리 재판부는 판결문 작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오는 9월 11일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